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별로 보고 싶어 할것 같진 않아서 그냥 얼굴 없이 찍을게요.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인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었거든요. 자존감이 그만큼 바닥이고 말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고 얼굴도 다 알려지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 식사를 하면서 찍는데 제 손을 보고 돼지라고 하는 살쪘다고 뭐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제 죄는 아니잖아요. 관리가 안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순대만 계속 보여주는 것도 그렇긴 하네요. 화면이 이쁜 게안 나온다. 월급을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적금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돈못 벌고 월세로 다 나가서 통장에 빵 얹는 사람 많은데 나이도 어리고 20대 중반밖에 안 됐으면서 왜 이렇게 애가 끈기가 없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 나이엔 철도 씹어먹겠다, 무슨 일을 못하냐. 네, 다리가 안 좋아서 한 2년 넘게 치료도 받고 돈도 되게 많이 나가고 엄마한테 손도 많이 벌리고. 저희 엄마 혼자 자녀를 3명이나 키워서 사실 대단한 거라고 느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거기에 앉으려고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쉬었어요. 본의 아니게 쉰 거고. 같이 사는 오빠가 너무 한심하다고 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공단에 그냥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진짜 안 움직여질 정도로 교통사고일증이 크게 와가지고 1년에 억지로 쉬고 직장생활 하다가 또 이게 돈이 너무 안 되는 일이었어가지고 앉아서 하는 일밖에 못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 60만 원? 코로나 터지고 이후에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그만두고 직장을 옮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보험 설계사 TM이라고 전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해도 저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게 되기도 하고, 사실 보험금 같은 경우도 요새 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한 7개월도 유지를 못 하시고 중간에 뭐 해지 청약철회 그 이후 해지 그다음에 연락 안 받는 분들, 돈 갑자기 안 내고 잠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월급을 백이하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제가 한 3년 동안 일했는데 모은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을 구해보려 했는데 이직도 잘안 되고,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을 써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죽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모습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살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2년 넘게 맞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살이 한 20kg가 쪄가지고 7kg를 뺐어요.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 내가 노력을 안한게 아닌데. 많이 울었고 유튜브를 다시 하고 싶은데 사실 또 딱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해서
ASMR이나 뭐 소리 같은 거라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영상 찍기도 좀 그래서 소리 안 나는 걸로 최대한 하고 싶은데 그 살쪘다고 또손 때문에 뭐라고 하시거나 뭐 손톱 관리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욕을 막 되게 하실까봐 ASMR 같은 거 보면 되게 화면도 이쁘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취미로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제가 최근에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느꼈어요.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솔직히 가족들이 저한테 힘이 되는 거는 거의 없었고 어릴 때부터 욕을 좀 엄마한테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되게 허투루 쓴것 같아요. 사실 제가 쓴 것도 많기도 하고 후회도 돼요. 누구한테 후원을 받고 싶어도 양심도 솔직히 찔리긴 하죠. 왜냐면 내 물건 내가 사서 내가 썼는데 돈이 없는 이유는 네가 써서 그런 거 아니냐 할 말이 없는데 쇼핑 중독이도 뭐도 약간 이제 변명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최근에 엄마가 제가 하도 따지니까는 10년 전 얘기를 꺼내와서 마음에 담아두냐 그러는데 상처는 솔직히 거의 평생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과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풀려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 이제 마음의 아픈 거를 좀 떠나서 저축을 이제 해야겠다. 근데 이제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는 이직하고 싶은데 이직은 안 되고 계속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수익이 없고 그래서 한달 넘게 다니는데 한 달에 다닌 돈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저금도 안 되고 핸드폰 비용, 세금, 교통비, 식비 다 쓰면 돈이 안 남으니까 예전처럼 이제 뭐 사던 것도 다 줄였어요. 근데 커피도 거의 안 먹고 디저트도 거의 안 먹고 진짜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라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세요. 30대 넘은 사람도 직업이 없어서 백수인 사람도 많고 너는 3년 동안 버틴 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 직장에서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오랫동안 버틴 게 대단한 거 아니냐? 대단하죠, 대단한데 더 일하기 싫고 힘들고 번아웃 증상도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일을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0도 못 버니까 힘드니까 직장 옮기고 싶어요. 저도 근데 다리가 안 좋으니까 또 공장도 못 들어가 3주에 일교대 등 2주에 일교대 빡세게 일해갖고 솔직히 돈 되게 많이 벌고 싶고 그냥 일도 그만하고 싶거든요. 통장에 2천만 원, 3천만 원 꽂히는 게제 소원이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고 싶은데 제가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고 한 3, 400 정도 벌었을 때는 치과 치료비용을 나가고 몇백만 원 벌었을 때 동물 우리 강아지 수술비로 나가고 하니까 멘붕이 오고 솔직히 돈을 벌어도 계속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저 혼자 독립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좀 대견하지 않나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신뢰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제가 돈이 없는데도 11월 달에 엄마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목표예요. 제가 미래가 솔직히 불안한 건다 똑같고 2030 시대에 20대, 30대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저 96년생인데 90년생들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공감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일단 여행은 보내드리고 싶기도 해요. 저희 어머님을 늦게라도. 왜냐면 엄마도 나이가 드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좀 효녀다운 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독립도 하고 싶은데 아 솔직히 모르겠네. 저만큼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신세한탄 좀 해봤어요. 영상 많이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영상 시작하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하기에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날 일하고 와서 아무 성과 못 내고 프리랜서라서 제가 국민연금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세금 안 내는 게 나쁜 년 아니냐? 그게 아니라 수익이 너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필로 쓰는데 진짜 너무 죽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굳이 후원을 안 해주시더라도 댓글이라도 달아주시고 위로라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사실 제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긴 한데 다 봐주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너무 힘들어서 올린 영상에 막 1,000개씩 찍혀 있는 거 보면 너무 놀랐고 아무튼 그렇긴 하네요. 저희 오빠 거기서 뺏어온 간식 우유입니다. 강아지가 밖에서 싸우네요. 말이 너무 빠르죠? 흥분해서 그래요, 흥분해서. 요새 너무 그냥 정신적으로 멘붕이 와서 죽고 싶은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너무 불효 같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혼자 이겨내야지. 그동안 잘 벌어왔잖아. 이제 그런 일안 생길 거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돈이라도 벌고 좀 저금이라도 하고 투잡이라도 뛰어보려고 해도 잘안 되니까. 솔직히 제 꿈이 이제 없는데
약국에서 일해보는 것도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저처럼 다리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장을 못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분들은 앉아서 할수 있는데 충분히 많잖아요. 사무직에서 잘안 뽑아주고 취업률 힘들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뽑아줘도 임금이 너무 낮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냥 진짜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불행하고 적응도 안 되고 찡찡거리는 걸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노후가 너무 걱정돼. 당장 먹고 살수 있기는 있겠죠. 근데 요새 식비도 없어서 나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집에 있는 거 엄마 사준 거나 먹고 어쨌든 한달 동안 벌어서 식비 뭐 교통비 안 나다 보니까는 돈이 너무 안 되는 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직장 있으면 투잡뛰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청주 사는데 청주에도 일거리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잠을 잘못 자고 불면증인 불안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솔직히 ASMR 해볼까 생각도 한 것도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죠. 계속 목소리 공개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말이 길어졌어요. 감사합니다.